그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들로 지원되고 있나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실제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보면 돼요. 네. 크게 세 개로 보면 되는데 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R&D 지원 사업. 그러니까 용처에 따라 틀리고 관리 기관에 따라 틀린데 네. 네. 먼저 관리 기관에 따라 틀린 거는 네.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18개의 부처가 있는데 네. 그 18개의 부처에서 각각의 예산, 국민 예산을 받아가지고 네. 아,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공공 어떤 자산들, 그러니까 공공물들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도 하고 네. 또는 이제 이런 개발, 지금 기업의 어떤 개발 비용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럼 이제 각 부서들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부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산업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네. 그 다음에 뭐 과기부 이런 기부들 각각에 맞게끔 이제 네.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R&D 자금이 나가요. 그럼 그 R&D를 이제 그 각각 부처에서 받아서 이제 중앙부처라고 하죠. 그가 중앙부처 18개에 대한 중앙부처 과제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부처 과제들은 너무 기업들과 조금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닿아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 안정된 중소기업과 네. 중견기업과 이런 업체들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네. 실제 우리 내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중소중견기업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벤처기업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소공인도 있고,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 그런 체계화된, 굉장히 그쪽은 네. 이제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신청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여기도 지역센터지만 네. 지역진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 센터들이 있어요. 그 지자체 센터에서는 자기들이 나서갖고 이제 아까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확보해와서 네. 그런 이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기업들 에게 조금 더 낮은 이제 관문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D 자금, 중앙부서에서 하는 R&D 그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지자체에서 하는 R&D 자금이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 R&D 자금은 전부 다 무담보, 무보증, 무상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담보가 없어요. 네. 일단 뭐 내가 이거 신청하는데 야, 회사를 걸고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무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1억을 받았대 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1억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무보증, 뭘 보증시킬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게 이제 R&D 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신에 R&D 자금은 이제 기술료라는 걸 나중에 네. 내요. 내가 이제 성공을 하면 그걸로 해서 매출이 막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그 이제 내가 받았던 전체 금액의 일부 뭐 한 20% 정도 이렇게 기술료로 내는 네. 이제 기술료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BR&D 과제도 많아요. 네. BR&D 과제는 이제 그런 상환, 그러니까 기술료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술료가 없는 거. 근데 단지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R&D 단계에 맞춰가지고 R&D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콕 집어 핀셋 지원이라고 하죠. 핀셋 지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금형이 좀 필요해. 뭐 네. 어떤 몰드가 필요해. 네. 라고 하면 그 몰드 지원해 준다든지 내가 수출을 하고 싶은데 네. 어디 전시회를 가고 싶어 그럼 네. 전시회를 지원한다든지 내가 특허를 내고 싶은데 특허 비용에 대한 게 좀 지원이 필요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핀셋 지원을 하는 게 이제 B&D 지원들이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지원금을 받느냐 아니면 창업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많죠. 네. 그게.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기 전에 지원을 받는다는 네. 생각을 네.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실제 창업하기 전에 이 사업 계획서를 내가 써가지고 그쵸. 이제 붙어보겠다 뭔가 네. 하는 얘기들은 실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추천하는데 네. 한번 내가 창업을 하겠다 생각이 들면 네.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창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부족해지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해요. 아 이미 저질러놨구나. 그렇죠. 저질러놓은 것까지는 네. 다 그냥 일반적으로 직진을 해요. 직진을 하다가 네. 저질러놓고 나중에 자금이 좀 이제 지금이야 저지를 때는 자금이 또 있고 이런 네. 보통 또 있고 이러니까 네. 이리저리 빌려서라도 하고 집에 네. 이제 뭐 퇴직금 갖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자금이 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얘기 들어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해라 뭐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 네. 금액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 지원 사업을 그러면 창업 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네. 실제 창업 전에는 많진 않아요. 창업 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창업 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죠. 아이디어만 있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얼마나 네. 좋냐 나쁘냐인데, 그쵸. 그 좋냐 나쁘냐를 이제 어떻게 그 이제 이게 좋으니까 네. 돈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네, 그쵸.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얘기를 어떻게 많이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진짜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가서 선정을 해서 받겠다. 네. 그 사업이 뭐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네. 것도 있는데 앞에 얘기 들어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 라는 네. 보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여기는 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 안에 네. 근데 그거는 왠지 청년들이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창업주의 어떤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게 보통 네, 네, 그러니까 네. 창업 전에는 보통 교육이 있죠 교육이 마인드나 뭐 마인드 뭐, 네. 뭐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돈이 필요할 거다 네, 돈 그럼 네. 이제 뭐 재무제표도 봐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영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회사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교육은 이제 그런 윤리적인 것도 필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재무적인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창업주의 마인드를 주기 위한 어떤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런 졸업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졸업을 하면 나중에 창업한 이후에 어드밴티지 주겠다. 네. 또는 창업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드밴티지 네. 주겠다. 그런 사업이고 네. 그중에 이제 진짜 내가 청년사관학교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가 오늘 교육을 받았어요. 지자체 교육을 받든 받아가지고 네. 창업에 대한 교육을 했다. 라고 하면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네. 창업센터에서 하는 건데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모든 창업주 그 이렇게 얘기한 창업은 소상인은 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소상인 또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통닭집을 차리겠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소상인에 대한 창업은 그 융자가 돼요. 정책자금 융자가 되는 거예요. 융자로 들어가는 거고. 네. 지금 여기 창업센터에서 들어가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런 소상이 아니고 뭔가 네. 기술 개발을 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기술 개발에 대한 유형은 뭐 제조업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될 수도 있고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문화예술 쪽에 대한 기술 네. 개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 어쨌든 기술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네. 기반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초에 창업하기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거는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만으로 내가 승부를 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이디어밖에 없는 내 머릿속에 있는데 네. 그걸 아무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해서 알려준다 사업계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공허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실제 예비 창업 패키지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생각을 있었어요.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프로토타입으로 다 해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님처럼 네. 내가 이런 어떤 유튜브 가지고 뭐 이런 네.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하더라도 네. 내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다든지 네. 아니면 네. 내가 어떤 제조업을 하는데 내가 단편적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 호응을 받아보니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식음료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사람들 봤을 때 호응이 있다든지 그걸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이제 내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세우고 네. 이제 하겠다 그 전에 신청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예비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하시면 그 예비창업 패키지는 그냥 돈만 딱 지원해 주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게 대표님이 생각했던 게 정말 창업했을 때 괜찮은지에 대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쓸 때 네.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해주고 패키지 안에 사업 계획 지원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때도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들어가고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업 초기 기업에서 창업 전에 신청해서 선정 받게 되면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일명 예창패라고 네. 하는데 그 사업 추천을 드리고 네.
창업을 하고 난 이유는 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했잖아요. 네. 창업하는 게 어렵지. 물론 창업도 어렵고 나중에 해서 성장하기도 더 어려운데 네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다 하면 이미 이제 그 경쟁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에 들어온 업체들은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똑같이 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센터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 후속 모델이 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 창업 성장, 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있어요. 그 단계별로 있는 그것들을 그 창업센터에서 하는 뭐 3년 이내, 7년 이내, 거기에 맞는 이제 것들을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네. 하는 게 낫겠죠. 초기 창업 패키지가 3년 이내니까 예비 창업 한 다음에 네. 창업 딱 하고 지나와서 그게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이제 창업이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상용화를 하기 위한 것들을 초기 창업에서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고 거기 초기 창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거래가 터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익 다각화를 위한 또는 네. 아이템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창업 성장 쪽이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기업의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네.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센터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창업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 기업들 네. 매출액 20억 네. 정도 되는 20억 이하의 기업들한테 창업 성장 대중돌 과제를 해가지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내가 20억 이내에서 한 번 했는데 한 번 수행하고 나면 내가 설령 20억을 못 넘었다 하더라도 또 3년 이내라 하더라도 네. 다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경쟁이 항상 새로운 신입들만 이제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초기 창업에서 창업 성장 과제, 그러니까 창업센터에서 하는 과제들, 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네. 그 다음에 창업 도약. 이런 식으로 하고 난 이후에, 창업 도약 하게 되면 3년 넘어가니까, 초기 창업 하면서 동시에 그 창업 성장 디딤돌 과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1년에 1.5억 정도까지 네. 지원을 받았고, 요건 완전히 R&D 쪽. R&D이기 때문에 기업이 뭔가 숨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뜰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많아요. 그 중소벤처 사업부에서도 네. 뭐 초기 창업, 그러니까 창업 성장, 창업 그 디딤돌 과제를 끝내고 나면 네. 뭐 기술 혁신 개발 사업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구매 조건부 과제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그 중소벤처 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앞에 한 3년 네. 전까지 내가 자금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조금 그 대표님들이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 요 시기에 정부 사업을 조금 잘 활용을 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딱 정해지거든요. 네. 솔직히 뭐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업체들을 보면 네. 초기 창업 기업이 3년이고 네. 실제 창업 기업은 한 7년까지 돼요. 근데 만약에 7년 이내 짧게는 3년, 네. 길게는 7년 이내에 만약에 내 사업이 생각했던 사업이 네. 어떤 결론이 안 난다 네. 하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가?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그 다음에 창업 이제 도약,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산업, 중소벤처 사업에서 하는 뭐 창업 디딤돌 네. 이런 과제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고 나면 분명히 매출이 일어나야 돼. 매출을 하고 고객과 수요기업과 연관되게 돼서 내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증명받았던 이 기술과 제품이 팔려야 되고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이제 힘들다 하면 계속 이제 정부 사업을 신청해서 계속 영위에 간다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과제 기업이라고 그래요. 과제 기업. 과제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기업은 과제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쵸. 소프트웨어든 제조업이든 뭐 요식업이든 전부 다 내가 만들어진 결과물 갖고 계속 이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매출이 기반 안 되면 그 회사는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서 꼭 초기 창업 전 창업 후는 네.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네. 한 6, 7년까지 해보고 뭐 좀 판단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업종 제한 이런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양은 없는데 이제 합격을 하려면은 뭔가 테크 기술이 들어가야 맞아요. 된다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아까 이거 통닭집도 했지만 통닭집도 네.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소상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면 안 되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네. 뭔가가 이제 들어가야 로봇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네. 뭔가 들어가야 이제 네. 뭐든지 간에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진짜 통닭집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네. 하여튼 뭔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닭을 만드는 집이 아니고 그건 이제 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냥 단순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창업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전부 대상이 안 맞아요. 거기에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네.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 업종에 네. 네. 뭔가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오 되게 네. 특화됐다. 그리고 아 이게 특화가 되겠는데 뭐 쉽게 네. 생각하면 어 특화가 될 수 있겠는데 네. 기술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그 포인트가 있어야 그걸로 뭔가 나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특허죠. 내가 이게 기술적 계산지 아닌지는 네. 내가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쉽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은 어쨌거나 내 아이디어만으로 어떻게 서류를 잘 꾸며서서는 절대 합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뭐 시범적으로 뭘 해봤다든지 뭔가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게 내가 상용화, 네. 고객하고 만나고 판매의 형태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네. 또는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기초적인 베이스는 네. 확인이 돼야 되는. 원래는 안 그랬어. 취지는 네. 안 그래요. 네. 네. 취지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네. 거예요. 근데 네. 모든 경쟁이다 보니까 네네. 전부 다 아이디어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 정도까지 해봤다. 네네. 진쟁은 하긴 다 했다. 뭐 업체까지 다 컨택돼갖고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더라. 네네. 그리고 내가 시제품까지 갖다 줘봤다. 좋다더라. 양산만 꾸미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경쟁이다 보니 좀 더 가능성 그쵸. 있는 쪽에다가 이제 지원이 그쵸.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제 창업의 기준이 뭐 사업자 등록일, 법인 설립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업은 그렇죠. 창업은 네. 내 창업 성 그 법인 설립 기준 뭐 법인 설립이 됐든 이제 그 개인 사업자 됐든 사업자 등록이 딱 나오는 순간 네. 그가 이제 창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뭐 테스트를 했든 뭐 했든 간에 법인 설립 안 됐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뭐 그렇죠. 창업 전인 거고 네. 서류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뭐 지원 사업이 있다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을 할 때. 네, 창업을 할 때 이거는 꼭 잡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릴 때 네. 나왔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쵸. 이 사업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뒤로 가면 네. 내가 7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돼 가지고 회사 매출이 발생을 하고 네. 이제 아이템이 한두 개 나오고 네. 정기적으로 매출이 뭔가 발생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다양한 사업,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떻게 보면 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비 창업, 그러니까 창업 전하고 후, 이때는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강연을 가거나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창업을 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 네.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전에는 아까 했던 뭐 사관학교 창업 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네.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네.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 창업 도약 패키지 네.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7년 이후에 창업 성공 패키지 이래 네. 있거든요. 네. 요 단계를 그냥 밟고 가면 돼요. 단지 이제 이 단계를 밟고 가는데 계속 끝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네. 초기 창업까지 갔다가 나 이제 더 이상 패키지 사업이 아니라 네. R&D 사업으로 가겠다 하면 아까 중소벤처 사업부에 있는 이제 창업 디딤돌 사업 네. 이게 요거를 20억 미만에 샜다가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네. 기술 개발 혁신 사업으로 해서 네.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되게 이게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단계를 다 밟을 필요 없고 네. 뭐부터 이제 할 거냐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제 창업 전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무조건 해라. 가서 내가 이제 창업 사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선택인 거고 네네.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가는 붙는 건데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해서 내가 진짜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 건지 증명을 안 받는 거고 그게 됐다 하면 됐다 하고 창업이 되면 창업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디딤 그 창업 디딤돌 사업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게 네. 창업 후 3년까지는 네.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무조건 이제 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 창업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내가 어떤 이건 될 것 같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창업 패키지 써보자 지원해보자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정말 될 것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관들이 보시는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내가 기대하는 성공은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이걸 내가 얼마나 신뢰해서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뭐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그게 네.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이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이분들이 네. 이제 실패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선정에 이제 탈락이 됐다. 하여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심사위원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해요. 네. 창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들은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신청 기업들 중에 난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그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한테 얘기 듣는 거는 보통 이제 사업 계획서 보는 전날에 주거든요. 네네. 전날에 사업 계획서를 주게 되면 이렇게 보고 이제 미리 보고 와요. 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리에서 나중에 발표일 정해지면 발표 자리에서 20분 동안 네네. 또 30분 동안 발표하는 그때 듣고 질문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시간 안 되지만 네. 나는 이걸 가지고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동안을 머리를 싸매고 그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한 심도 이게 심도 있게 생각한 시간과 검증은 네. 내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사업이 떨어졌다 네. 하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네. 두 가지 물어보면 네. 돼요. 하나는 대부분 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하나는 진짜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사업성이 없어서 네.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이 양식, 서류, 네. 구비조건 네.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가 정말 아이디어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되게 잘 아는데 네. 이건 서류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 네. 아 하고 아 하고 틀리듯이 사업 네.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네.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 놓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들은 내가 표현해 놓은 것 그대로 읽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주주주주 그걸로 그냥 일기 쓰듯이 쓴 사람과 네. 뭔가 이렇게 이제 그림도 놓고 예. 그림도 놓고 해가지고 보기 좋게끔 네.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도 오면 동일한 게 이게 훨씬 더 사업성이 좋더라도 네. 이건 도대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읽어보면 안 되는 거죠. 발표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사업의 아이템 되게 좋은데 막 발표 자리에 와서 이제 버벅거린다든지 네. 영 전달성이 낮다든지 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질보다는 아. 이게 지금 선정을 못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떨어졌다 네. 라고 하면 그냥 떨어졌다 또 당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왜 떨어졌는지 심사위 의견서가 다 날라와요. 아 진짜요? 네. 오. 날라와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 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음 네. 뭐 어느 이제 뭐 이제 업체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완성도가 네. 높지 않은 뭐 국제적 글로벌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미 뭐 기술이 있음 또는 이제 사업화 돼가지고 업체랑 이제 뭐 완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고민은 내보단 적겠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뭐 이제 내가 로봇 관리자라면 로봇 전문가들도 있고 네. 뭐 교수, 산업체, 연구소 막 쫙 앉아 있고 네. 요식업이다라면 뭐 어디 뭐 이제 랩세프부터 네. 막 들어오실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들을 기술성에 문제가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지 거기에 단지 거기에 뭐 이제 사업계획서를 뭐 발표 점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감지를 해야죠. 아 이거는 사업성 그 부분 해놔도 사업성은 좋으나 네. 뭐가 이렇다 뭐 기술력은 좋으나 뭐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든 네. 안 되든 거기에 경쟁되는 곳에 경쟁에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띄워서 네네. 한번 부딪혀보면 이게 진짜 사업성이나 기술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또
대표도 그래요. 네. 만약에 대표가 전달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사업계획 작성, 문서 작성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는데 네. 굉장히 좀 이제 핸디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이 이제 나가서 누군가의 내 기술에 대해서 그쵸, 전달을 그쵸. 못하는데 어디 가서 네.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앞으로 글 쓸 일이 없는지 모르겠, 없을지도 않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밑에 뭐 이제 보좌진들이 쫙 깔려있어갖고 각 팀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초기 사업하게 되면 뭐,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제 그런 사업을 경영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다양한 형태로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 작성한 게 이제 아이디어만큼 이제 중요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작성된 서류들 작성한 노하우가 있나요? 많죠.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네. 보면 정부에서 이제 맨 제일 초기 예전에 네. 1980년대 이때 되면 자유서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막 이제 엄청 잘 써가고 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진짜 몇 줄 쓰고 끝나고 에이.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를 뭐 회사가 가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왜 내 기술 무시하냐 뭐 이렇게 에이. 싸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그 모든 포맷을 정해놨어요. 뭐 더 이상 다른 거 말도 못 적게 네네네.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까지도 그냥 딱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내용만 하게끔 네. 양식을 딱 정해놓은 사업 계획서가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그 사업에 맞춰져 갖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생소한 것들이 과연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 없느냐? 막상 지나서 오면 다 필요해요. 예를 들면 시장 배경, 내가 네.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 네. 왜 하게 됐냐. 나는 그냥 이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 또는 국내에 다른 기업,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네. 만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쵸, 그쵸. 그런 조사는 해봤냐.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만들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뭐 특허는 그러면 뭐 조사 같은 게 있니? 네.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토크에 대한 어떤 이제 침해 현황은 어떠냐. 네. 그 다음에 이런 걸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거냐. 난 잘 개발할 자신 있다. 네. 믿어만 주십시오. 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쵸, 어떤 그쵸. 단계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그쵸. 그거를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사업계획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업계획서를 내가 막 혼자 생각하려다가 사업계획 딱 쓰다 보면 전혀 생각도 안 한 것들, 자료가 안 들고 있는 내용들이 막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 해야 돼?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돼? 뭐 이래요. 네, 네. 그렇지만, 일단, 사업계획 쓸 때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네, 네. 여러 전문가들이 수많은 벤처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네. 이렇게 겪어오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누적된 데이터예요.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쓸데기 없는 필요 없는 것들이 개인인 그런 생각하시지만 실제 네. 나중에 지나오면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업계획 쓸 때 그거를 좀 충실히 한번 검토해 보면 일단 첫째는 사업계획 쓰는 게 힘들지만 무조건 자기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걸 판가름하는데 굉장히 좋은 항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실히 써보는 게 일단 좋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충실히 쓰는데 어떻게 쓰면 이제 잘 쓸 거냐. 네. 첫째는 이제 두리뭉실한 내용을 쓰면 안 돼요. 아, 전 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난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의지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혀 이제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진 않진 않겠지만 네. 의지도 중요하게, 대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거보다는 네. 수치화 되는 게 중요해요, 수치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런 거. 이런 종이컵이 있다고 하면, 네. 이 종이컵이 이제 이런 강도, 손으로 눌렀을 네. 때, 뭐, 어느 정도의 힘, 네. 적당히 손잡았을 때, 네. 이제 뭉개지지 않는 네. 이런 종이컵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뭐 이거를 뭐 이제 10메가파스칼이라고 네. 하는 힘으로 눌렀을 때도 네. 버틸 수 있는 뭐 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수치로 해서 그 네. 수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러면 실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거를 10메가파스칼 눌렀을 때 네. 힘을 눌렀을 때가
뭐 부서지는지 안 그쵸, 부서지는지 그쵸. 확인하면 네.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량적 목표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정량적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수치가 명확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한 개를 만드는데 네. 10분이 걸리는데 네. 나 이거를 9분으로 당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나 이제 사업이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되게 그 수치가 네.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하면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우리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인공지능 로봇가 해서 인공지능을 했다. 아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인공지능 서빙 그 이제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네. 이 로봇가 사족보행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의사를 묻고 이렇게 쥐가 이제 걸어가서 덤블링 해가지고 가서 이걸 만들어서 제공 네. 뭐 서빙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제가 1억을 주신다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거지. 그죠. 정말 엄청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 그게 경계를 살짝 잘 타가지고 네. 실제 될 법한 어떤 이제 좀 과장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혁신에 대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두 번째 거 연결되는데 네. 두 번째가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혁신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 계획서 내용이 혁신적이라 보이게끔 만들어야지만 사업이 성장이 돼요. 그럼 혁신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네. 범위가 넓어요.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뭔가 감지하는 거를 손으로 감지하는 거를 센서로 접촉 센서로 감지를 네.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혁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사람 손이 이제 눈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접촉 센서도 아니고 네. 그냥 내 말고 로봇가 가서 뭐 네. 하겠다. 뭐 아니면 뭐 뭔가가 새로운 이제 생각도 다른 뭔가가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혁신적인 거. 물론 이제 SF 영화 미래에서는 네. 그런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틀린 거죠. 현실 기반으로 해서 적당히 혁신적인. 그리고 글로벌 기준, 국내 또는 글로벌 기준에서 경쟁사들이 있는 거에서 한 반보 정도 앞서가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을 원하는 거지 완전히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은 돼야 되지만 현실적인 혁신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그거를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네. 사업계획서가 보통 이제 이런 R&D를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대부분이 다 연구원들이에요. 대표가 연구원이 이제 국가출연연구소에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업에서 있든지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기술이 들어간 사업들은 전부 다 뭐 그런 연구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은 전부 다 자기 연구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이 사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이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알리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이게 뭐 이제 생방 처음 듣는 얘기들로 네. 막 이제 사업 계획서가 막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외국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막 이제 확 해놓고 나면 네. 이제 사업 계획 심사원들은 이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일반 진짜 그 사람과 맞는 분야도 있고 또는 이제 금융 회계사도 있을 거고 네. 특허 밀리사도 있을 거고 막 이래요. 그럼 도대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사업 성공, 사업에 대한 진취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네. 그리고 혁신적인지 이런 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전달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 쓸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쉽게 써야 돼. 쉽게 쉽고 간결하게 막 복잡하게 길게 막 이제 주어가 어디고 서술어가 네. 어딘지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짧게 짧게 끊어지고 개조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돼가 써야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 이 회사가 진짜 관심 있어하고 그 회사 거를 막 공부하듯이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그 회사가 선정되는데 네. 굉장히 유리하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렵다. 그래서 생각할 거는 초등학생의 심사위원한테 네. 내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겠다. 네. 심사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네. 쓰는데 조금 용이해집니다. 초등학생한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거니까. 네.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 심사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셉니다. 세죠. 높아요. 많이 세죠. 그래서 점점 더 세져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 경쟁률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만 지원했는데 네, 그쵸, 그쵸. 요즘처럼 이제 정보가 워낙 많이 이제
전달이 발전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서고 있고 그리고 특히 MZ세대 요즘 세대 같은 네. 경우는 이런 게 엄청 빨라요. 네, 그러니까 MZ세대 사람들은 이게 그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기업이지 그 학교에 있는 창업보기센터에 네. 있는 이런 젊은 청년 창업자들 보면 네. 자기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쵸. 부모들한테 돈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자수성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 전부 다 돈을 이 작업을 이용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경쟁률이 더 높아져요. 아. 작년 같은 경우 이제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네. 같은 경우에도 한 15대 1, 와. 20대 1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건 맞고 네. 또 코로나 또 그런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어요. 코비드19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네. 그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 지원들 그러니까 네. 작년 2000년, 2001년, 2020년, 네. 21년, 22년 이 3년도는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1억을 이제 지원받으면 네.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현금을 그러니까 네. 전체 민간 부담금을 한 20% 정도 매칭하게 돼 있어요. 2천만 원도 어떻게? 근데 2천만 원 중에 보통 또 5대 5, 뭐 3대 4대 6 나눠가지고 최소 한 1천만 원 또는 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틀린데 네네. 그 정도의 매칭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3년간 지난 3년 동안은 그걸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들다 네. 이래가지고 그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네. 이제 20%가 아니고 10% 네. 또 그 10%에서 현금과 현물 부담을 또 10% 이래갖고 실제로 보면 그 1억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한 100만 원만 내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쵸. 경쟁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도 돼 있고 이러니까 네.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 또 초기 창업 가뜩이나 문득 나왔는데 네. 정보를 조사할 시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네, 네. 이러다 보니 경쟁률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